새해부터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사도행전 강해의 첫 번째 날인데요. 성경 관계되는 성경 말씀을 제가 두 곳을 읽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가 자기 복음을 쓰기 전에 서론적인 측면을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제 누가가 말하기를 이런 일들을 역사적인 일들을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제 거기다 줄을 그으시면 누가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었냐면 모든 일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그 33년의 그 기간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었다 그랬어요. 이제 근원부터란 건 아주 기초되는 것부터 자세히란 말을 영어로는 carefully 그랬어요. 아주 carefully 미루었다는 말은 영어로는 investigate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사했다라는 말을 한국말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라는 분이 이제 수신자예요. 이분에게 차례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차례대로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in orderly 그래서 order라는 건 순서대로라는 소리예요. 근데 아침에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런 소리예요.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을 쓰신 그 목적과 방법론을 말씀을 했는데요. 누가복음의 그 후속 제2권 되는 책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열어봐 주세요. 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같은 데오빌로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은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어디까지 기록했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은 언제부터 시작하냐고 그 이제 3절 4절부터 그 승천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잖아요. 그리고는 뭘 하셨습니까? 제가 그 읽어보면 해 받으신 후에라는 건 십자가 사건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랬죠? 거기다 줄을 보세요.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그리고는 이제 쭉 하시면서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죠?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던가요?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강해 들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의 연결선에서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는 주후 30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일어나는 일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뭐부터 뭐예요? 주전 4년부터 주후 몇 년이? 30년까지 차례대로 이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그 후에 주후 30년부터 이제 어디까지냐면요.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을 쓸 때가 언제냐면은 주후 63년에 쓰셨어요. 사도행전을. 이때가 언제냐면 주후 60년에서 62년이 무슨 해입니까? 3차 여행 끝나고는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로마 1차 감옥에 있을 때. 소위 그 가택연금이죠. 그 2년 동안 있을 때 누가도 같이 있었어요. 그분은 죄인으로 말고 같이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있어줬는데, 그때 이분이 뭘 썼냐면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때 바울은 그때 뭘 썼어요? 옥중서신을 썼죠. 그 옥중서신이 뭐든가에 처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렇죠? 요 네 권을 바울이 그때 60년에서 62년 그 첫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에 썼거든요. 그때 누가도 옆에 앉아 있으면서요. 뭘 썼냐면은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서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이 아니죠. 로마에서 바울과 같이 앉아가지고 쓴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복음을 다 쓰신 후에 이제 누가복음을 쓰신 후에 다시 말하면 바울이 또 옥중서신을 네 개를 쓰신 후에 바울이 62년에 추록됐죠. 추록돼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4차 여행을 떠났죠. 63년부터. 언제까지요? 67년까지. 예. 그럴 때 4차 여행을 떠나기 직전 아니면 떠난 후에든지 중간에 어디서 썼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이 사도행전은 63년에 쓰신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이걸 쓰실 때 사도행전은 언제부터의 이야기를 썼을까요? 지금 여기 나오죠? 주후 30년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언제까지 썼냐면 62년까지 쓴 거예요. 스토리를. 그 62년 스토리는 뭡니까? 3차 여행 끝나고 언제까지예요? 1차 투옥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를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1차 투옥이 끝나고 나와서 이제 추록돼가지고 나와서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 시간적인 개념을 우선 알았죠, 이제? 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에 대해서 좀 깊이 조명을 해보려고. 누가에 대해서. 그랬어요. 누가에 대해서 깊이 조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누가에 대해서 깊이 조명하려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잠깐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는 요한복음만 약간 빼놓고요. 공간복음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이야기를 나름대로 기록해 놨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후속 이야기가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은 이 복음서를 우선 이해가 돼야 돼. 복음서가.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초기에 이 복음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안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우선 이 부분을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언제 썼다고 그랬어요? 63년에 썼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신기한 게요. 예수님이 승천을 언제 했어요? 주후 30년에 했죠. 승천을 주후 30년에 하고는 그 다음에 이 지금 이 사도행전을 언제 썼어요? 63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쓰는 데까지 몇 년 걸렸어요? 3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적어놓으세요. 33이라는 숫자.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서에서 이 33을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승천까지가 몇 년이에요? 33년이에요. 그렇죠? 또요, 사도 바울이 주후 35년에 회심했죠. 35년에 예수님 만나서 크리스천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바울을 언제 불러갔어요? 68년에 불러갔어요. 그러면 바울이 몇 년 주님을 섬기다가 갔어요? 33년이. 33이 아니에요. 33년. 33이란 말은 하지 마세요. 33년이. 이렇게 보면 이 33이라는 숫자가 이 소위 3이라는 소위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숫자가 더블로 있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만 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이 사복음서에 대한 개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다루는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평소에도 그렇지만 하나하나 제가 천천히 말씀드렸다니까 잘 소화하시면서 적으세요. 우선 이 사복음서의 개관에서요. 첫째, 마태복음이라고 이렇게 쓰세요. 제가 칠판에다 다 쓰질 않았으니까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은 저자가 누굽니까? 마태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세리 출신이죠. 어느 동네 출신이냐면 가버나움, 갈릴리 사람이에요. 또 레위족이고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엘리트 출신 중에 한 분이에요. 정부의 세리이기 때문에 정부와도 연계가 되어 있고 소위 공무원이면서 엘리트 출신이에요. 마태복음은 언제 썼느냐? 주후 50년에서 52년에 썼어요. 이때는 언젠가요?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하던 때 바울이요. 똑같이 오늘 그 누가나 디모데도 요때 주 50년에 2차 선교여행을 바울과 동행했던 때 요때가. 이 마태가 요 마태복음을 요때 어디서 썼냐면 예루살렘에서 썼어요. 대상은 누구였느냐? 예루살렘과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상대로 유대인들의 그 시각에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주 30년부터 주 50년까지 20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천이 됐거든요. 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승천까지의 이야기를 써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역사적인 그 순서대로 쓰질 않았어요. 마태가. 그렇지만 마태는 신학 총서를 교과서로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소위 포괄적인 신학 총서를 기록한 거예요. 뭐 기독론, 천국론, 선결론, 구원론, 지도자론, 종말론, 선교론까지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그 기록한 목적이 그런데요. 왜 그 당시에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냐면요. 마태가 주후 50년에서 52년에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에 벌써 쓰여진 책들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책인데 하나는 바로 1년 전에 주후 49년에 쓴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이 누구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주로 이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또는 이방인 일부에게요. 갈라디아서를 썼고 똑같은 해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어요. 이런 그 책들은요, 역사적인 책들이 아니에요. 율법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고
야고보서는 목회서신이. 그러다 보니까 새로 20년 동안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이 좀 기독교의 역사를 예수님이 탄생부터 승천까지를 좀 역사적인 순서대로 좀 써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누가복음 시작에서 보지만 하나님이 누가에게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가 순서대로 쭉 썼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누가가요, 그 당시에는 주전 4년부터 30년까지는 누가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기간 동안에 누가가 언제 크리스천이 됐어요? 주후 50년에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인 되기 54년 전부터 기독교인 되기 20년 전까지 이 스토리가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스토리를 누가가 썼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조명해 줬는데요, 이분이 이 누가복음을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안디옥 출신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니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시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두 제자들도 모르고 이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외부의 안디옥 이방인 출신이.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인터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조명을 해준 거예요, 이분에게. 그런데 이분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체계적이고 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분석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인터뷰하면서 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가면서 이분이 탁탁탁탁 정리를 한 거예요. 예.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을 쫙 쓰게 하실 거예요. 예. 누가는요. 예. 아, 지금 제가 지금 갑자기 누가복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좀 이따가 내가 다시 좀 설명해 드리고요. 마태는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출신이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쭉 자기가 예수님과 3년을 또 같이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가 쭉 이렇게 썼지만 마태는 역사적인 시간 관념이, 시간 개념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책을 쓴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또는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가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누가에게 너 한번 써봐라.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알겠죠? 자, 누가복음은 언제 썼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보다 10년 후에 60년에서 62년 그때에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거든. 10년 후에요. 근데 알다시피 제가 말했지만 누가는 그 기간 동안에 보면요, 이분은 언제 크리스천이 됐어요? 이분은 주후 50년에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요. 그전 이야기는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내용은 뭐냐? 50년부터 시작을 해서 62년까지의 글을 쓸 때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나중에 또 다시 하고요. 자, 그럼 내가 누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누가는 성서에 보면은 누가가 쓴 두 책들이요. 누가복음이나 또는 사도행전에 누가가 이 책 두 권들을 썼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썼다는 거를 거기엔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서에는 세 군데 누가라는 이름이 나와요. 세 군데. 그러니까 누가가 이름이 나와지 그 사람이 썼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 이름이 나오는 세 군데가 어디냐면요, 골로새서 4장 14절,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또 빌레몬서 24절. 이렇게 빌레몬서 24절 이렇게 세 군데 나오는데,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누가복음과 이쪽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느냐? 그럴 때 이 문헌들을 보면요,
초기 그 소위 신학자들 제 이름들을 댔고요. 유명 인사 세 분이요. 누가가 썼다고 말을 했어요. 그분들이 조사를 하고는 누구냐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이야기 들었죠? 클레멘트 of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는 또 유명한 사람은 테투리안이라는 사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테투리안이라는 이 다 역사가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다들 주장하기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성경이요 여러 성경들로 나중에 번역이 됐는데 특히 아르메니아 성경이라고 해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지금도 아르메니아라고 있죠.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말로 번역된 아르메니안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요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우리 성경이나 미국 성경이나 다른 나라의 성경에는 다 우리들은 이렇게 했다. 위라는 말을 써놨어요. 우리들은 지금 뭐뭐뭐 했다. 그런데 우리라는 건 그 안에 저자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저자까지요. 누가가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저리로 갔다. 우리는 뭐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 알메니안 성경에는 우리라는 말을 안 쓰고 아예 그 I look 그래서 나 누가는 이렇게 썼어요. 어디로 갔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이름을 아예 그냥 딱 못을 박아놓은 게 있어요. 누가가 이 두 권을 썼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어디 출신이냐라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의견들은 거의 똑같은데 어디냐? 안디옥에서 이 사람이 태어난 건지 안 그러면 살았던지 하여튼 안디옥 출신이다 그래요. 이 누가가 안디옥 출신이다요. 어떤 분은요 마게도니아에서 본래 태어났는데 이 안디옥에서 살았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 바울과 같이 바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죠. 다소에서 대학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안디옥과 다소는 가깝잖아요. 예. 그런데 바울은 일반 대학을 다녔지만 누가는 그 다소 대학교 University of Tarsus 다소 대학교 의과 대학을 다녔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친교가 있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분을 개종시켰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디도 있죠. 디도 디도의 브라더다라는 그러한 말도 해요. 고린도 후서 8장 18절과 12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디도와 그 형제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고형제라는 고형제가 누구냐? 누가일 수 있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추측은 뭐냐면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은 수신자가 누구예요? 네오빌로죠. 그렇죠? 이 네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죠. 네오빌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 로마 정부의 아주 부자면서 높은 고관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오빌로가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살았는데 누가도 그 중에 노예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도 노예였는데 이 노예가 상당히 똑똑해서 그 당시에는 똑똑한 노예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돈 많은 고관들이 대학을 보냈대요. 대학을 보냈는데 요 누가를 의과대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그래가지고 의과대학을 보내가지고 이제 의사로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의사가 되려면은 자유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 신분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변화됐고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옛 주인한테 각하 제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종한 이유를
물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쓸게요. 그렇게 쓴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누가는 나중에 바울에 의해서 주후 50년에 개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순교당하는 68년까지 따라다녔으니까 몇 년을 따라다닌 거예요? 18년을 바울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제자화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을 다 도망갔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그 당시에는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복음 때문에 항상 매맞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감옥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요새 같으면 우리가 동네 경찰서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 수없이 들어왔다 나왔다 했어요. 아까 말하는 1차, 2차 이것은 큰 거고, 큰 투옥이고, 그냥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경찰서 들어왔다 나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따라다니다가는 안 되겠다고 다 가버렸는데, 요 누가 하고 또 누구예요? 디모데. 요 두 양반은 끝까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나중에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철친한 친구다. 그리고는 빌레몬서 아까 24절에 봐도요, 나의 파트너다, 나의 동역자다, 이런 내 때를 붙여줬어요. 누가한테요? 자, 이 누가는요, 성령께서 왜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쓰게 했냐면요, 누가복음을 쓸 때에 또는 사도행전을 쓸 때에 이미 여러 책들이 나왔어요. 기독교 책들이. 우리 공부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벌써 그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주후 60년, 62년 곧 전에 쓴 책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전에 나온 책들, 기독교 책들.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첫째 49년에 무슨 책이에요? 야고보서, 그 다음에 또 49년에 누구예요? 아,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야고보 책과 바울 책이 됐어요. 그 다음에 50년에서 52년 그 사이에 51년에 또 쓴 책이, 바울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아세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리고는 55년에 쓴 책이 무슨 책이에요? 고린도 전후서예요. 55년에. 그리고 57년에 쓴 책이 뭐예요? 로마서예요. 이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성서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0년에서 62년에 뭐뭐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요. 이런 책들을 다 써놨는데, 이런 책들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요, 역사적인 그 순서대로 쓴 것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냥 조각 복음들이에요. 예컨대 한 대마를 가지고 쓴 거, 이런 예수님의 그 인성, 신성 또는 뭐 이런 모든 기독론, 선교론 이렇게 대마를 가지고 썼지만 역사적으로 쫙 순서대로 쓴 책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누가에게요, 이것을 그런 마음을 줬어요. 왜 이 순서대로 쓰질 않아서 읽어보면 좀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가에게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누가는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메디컬 교육을 받았고, 예? 그 사고 체계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님이 그런 그 부분에서 훈련을 시켜놓고는 이분으로 하여금 너 한번 순서적으로 좀 한번 써봐라. 너 그거 괴롭지?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쓴 것이 누가복음과 무슨 복음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복음의 누가가 누구냐 그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줬어요. 지금 아직도 사복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잠깐 봅시다. 잠깐요. 마가복음은요, 언제 썼냐면은
이 누가복음 후에요. 누가복음을 썼을 때가 주후 언제라고 해서 60년에서 62년에 그랬대요. 이 당시에만 해도요. 로마 정권이 그 당시에 왕이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요. 네로 황제가 아주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할 때예요.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황제가 30명 있었거든요. 그 중에 네로 왕이 제5대 왕이에요. 5대 왕. 5대 황제인데 이 양반이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특히 6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60년부터 시작해서 70년 되고 한 10년 사이에. 우리 다 예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주후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 이 네로가 로마 도시를 불살라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불살랐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우리 영화 코바디스니 이런 데 보면 그 기독교인들이 사자에 물려 죽고 하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그때예요. 네. 그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는요 마가를 통해 가지고 너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편지를 하나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처럼 역사적인 그런 식으로 쓴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위로의 메시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 마가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마가도요.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 그분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외삼촌이 누굽니까? 바나바고요. 베드로의 오른팔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그랬어요. 마가는 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또 마가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마가는 바울과 처음에는 좀 관계가 좋았지만 바울을 1차 여행 끝나고는 바울을 떠난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바울이 순교 직전에 마가를 사랑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는 내 아이 헬퍼다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이 마가라는 분은 주 43년에 알렉산더에 가서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알렉산더 교회에서의 애굽 꼽딕 정교회를 창설한 분이 마가 아닙니까? 43년에. 그러니까 지금의 애굽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아버지죠. 나중에 우리가 횟수는 모르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는 소위 위로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때가 언제냐? 우리 정확한 횟수는 모르지만 이 때가 주후 65년에서 67년 사이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64년이 로마 그 도시 화재가 있었잖아요. 64년에 그 직후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을 때 이분이 마가가 위로의 편지를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 자세한 것은 요한복음 거기에 보면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잠깐 봅시다. 우리 지난번 요한복음 공부했지만요. 요한복음은 왜 썼냐면요. 요한에 의해서 썼는데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쓰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이 좀 체계 있게 정돈이 안 된 것을 성령님께서는 아시고 요한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초점에 맞춰서 글 좀 써라. 그래서 요한이 주후 68년에서 70년 전, 다시 말하면요, 베드로가 65년에 순교당했거든요. 그리고는 68년에 바울도 순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순교 후에 이제 또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 사이 언제 요한복음을 저술하지 않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의 모든 편지들하고 그 다음에 이 공간 복음들하고 이 모든 복음들을 다 총체로 해가지고 요한에서
기독교의 예수님의 그 신성을 종합적으로 좀 강조해라.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야고보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 뭐 바울의 편지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아주 깊이 다루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지난 33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공부했어요. 제목을 좀 바꾸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서술한 이유예요. 제가 여기다 간단히 칠판에다 적어놨어요. 이제는 이걸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세요. 왜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서술하게 했느냐. 첫째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역사적인 역사성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는 아시죠? 두 번째는 야고보 서신의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의 서신이? 바울 서신들의 역사성 결여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1세기에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되는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요세푸스라고 한다고 여기 들었잖아요. 이 요세푸스는요, 기독교 역사를 조금은 썼지만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쓰질 않았어요. 이분은 그냥 세상 이스라엘과 로마에 관계되는 역사를 쓰신 분이에요. 세상 역사가예요. 비복음적 측면에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세푸스의 역사책을 보면은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누가에게 거룩한 안타까움을 준 거예요. 제가 이런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거룩한 안타까움을 줘가지고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거룩한 안타까움을 주님이 주세요. 이런 내가 지금 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특별히 쓰시려는 분은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도록 주님을 섬기도록 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또는 사도행전을 쓰게 하기 위해서 누가를 준비한 내용들이, 배경들이 제가 여기다 일곱 가지를 드렸어요. 뭐든지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쓰시려면요,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한테 쓰임을 당하시려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준비 안 하고 그냥 뭐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누가를 이미 이분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시각이요, 이 거시적인 시각과 다변적인 시각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분을 고등교육을 시켜가지고, 특히 의례교육을 시켜가지고 사상의 체계화를 만들어줬어요. 글을 쓰려면 이 생각이 체계적이 돼야 되거든요. 정돈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그 훈련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세 번째는요, 이분이 그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헬라 문화와 헬라어 구사력에 탁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미국 문화이기 때문에 이 서양 문화와 서양 언어 공부를 우리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 신학을 전수받은 거예요. 이분이 바울을 18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선생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분이. 그 다음에 선교사로서, 현장 선교사로서 현장을 잘 알고 있었고. 여섯 번째로 역사적 시각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지만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래서 조사하고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잘 정리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이분에게
거룩한 안타까움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 모든 일곱 가지가 이게 같이 종합적으로 이게 한 묶음이 되었을 때 주님이 이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잠깐 제가 말했지만 누가는 그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성이 있었어요. 이분이요. 어떤 한계성이 있었냐?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승천까지거든요. 주전 4년에서부터 주전 30년. 그렇죠? 이때는 누가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스토리들이 경험이 없었어요. 또한 마찬가지로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사도행전에 지금 여기 2차 선교여행 시작부터 여기가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에 마친 후까지는 이 누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요. 사도행전 15장까지는 누가가 경험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15장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 누가의 약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주 50년에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 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후 62년까지 추록되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이때까지는 같이 바울과 다녔어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부터 그때부터 쭉 다녔지만 그 기간은 12년밖에 안 돼요. 많아요. 앞에 이거는 몇 년입니까? 앞에 스토리는 50약 한 4년 되잖아요. 앞에 스토리를 쫙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5장까지 쓰는 데는 자기 경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이분이 이 거룩한 안타까움을 가졌는데 이 거룩한 안타까움을 이걸 역사적으로 써야 되는데 주전 4년부터 쫙 써야 되는데 이분이 이걸 쓸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만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분이 하셨냐면 이제 3차 여행이 언제 끝났냐면 3차 선교 여행이요. 언제 끝났어요? 주후 50, 시작이 언제 53년부터 57년이죠? 그렇죠? 57년이에요. 57년부터요. 57년에 이분이 3차 여행 끝내고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또 누가랑 같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안디옥으로 안 가고요. 3차 여행 끝날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바울이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갔냐면은 가이사라로 데려갔어요. 예루살렘이 우리나라의 지금의 대구 정도라면 가이사라는 인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이사라로 이분이 묶여가지고 갔어요.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는데요. 몇 년 동안 신문 받았냐면은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감옥에 들어가셔가지고 바울이 2년 동안 신문을 받았어요. 가이사라에서. 그게 57년에 끝나고는 58년, 59년이에요. 2년 동안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약 한 1년 가까이 어떤 분은 한 6개월이라고 그래요. 한 1년 가까이 배를 타고 가서 어디 갔냐면 로마로 간 거예요. 그게 60년에 로마로 도착이에요. 자, 그럴 때요. 이 누가도 같이 갔을 거 아닙니까? 누가가요. 누가는 안디옥 출신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스라엘 도시 방문한 경험이 있다라고 어느 기록에도 없어요. 안디옥 출신이니까 전혀 이쪽을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가본 일이 없고 뭐 베들레헴도 가본 일이 없고 가이사도 모르고 갈릴리 지방도 잘 모르고 그것뿐입니까? 뭐 열두 제자들도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 크리스천 돼가지고 열두 제자들하고는 만난 기회가 거의 없었잖아요. 바울을 따라서 선교지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모르고 막달라 마리아도 모르고 뭐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보면 잔뜩 써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착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의문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죠. 요 2년 동안,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신문 받는 2년 동안이에요. 이분은 신문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는 옆에 따라만 다니니까요. 그 2년 동안 성령님이 누가야 너 이러지 말고 이제부터 글을 쓰려면은 이 이스라엘 땅을 너 밟아라. 한번 밟아서 내가 소개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만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찾아가서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도가 찾아가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장소도 가서 보고 예? 부활하셨던 장소도 가서 보고 그냥 그러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도 가서 보고 예?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도 가서 보고 가버나움도 가서 보고 이제 막 돌아다니고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사람 다 만나가지고 글을 쓰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또 아이디어 막 주시고 대단한 사람인 게. 그런데 주님이 이런 대단한 사람을 주님이 만드신 거지 그 사람이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AMI 식구들이요. 여러분들도 누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받으시면. 그러니까 요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열두 제자들도 이렇게 쓰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 사도행전이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사도행전의 가치가 있어요.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발전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발전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또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교회 모델을 비교시켜주는 책이에요. 두 교회의 다른 모델을. 네 번째는 베드로 신학이 있고 바울 신학이 있는데요. 이 두 신학을 비교해주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주는 책이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누가의 특색들이 일곱 가지로 정리가 돼요. 누가에 대한 특색들이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일곱 가지를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안에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누가는 첫째로 역사 신학자였어요. 누가의 특색 중에 첫째가 이분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교회 역사를 쫙 다 일목요연하게 신학적으로 해요. 그냥 하나의 역사만 적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적인 차원에서 역사를 정리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썼냐면요. 첫째는요. 역사가로서, 역사신학자로서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 역사 속에서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준비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 구원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 구원을 가능케 하셨다. 누가복음 2장 11절, 15장 1절에서 32절, 19장 10절,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사도행전 4장 12절, 5장 31절, 13장 38절, 39절. 세 번째로는 이분이 뭘 말씀하시냐면 구원이 예정된 모든 자는 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3장 6절, 사도행전 2장 17절. 이렇게 해서 역사신학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요, 그는 전도자였으며 선교사였다. 이 두 번째 누가의 특색이요. 그것은 이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이분이 전도자였고 선교사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는 역사가였다. 히스토리안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누가복음 1장 처음에 1절에서 그 4절 말씀이나 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이분은 역사가로서 아주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차례대로 글을 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역사가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기록 문화에 강해요. 기록.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후손들에게 전수시키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역사가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모습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AMI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사역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또는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전부 다 기록으로 해서 저 3층에 보관하고 있고 또 사진들도 다 보관하고 있고 거기다 다 정확하게 무슨 일이라고 다 써놓고 왜냐하면 10년, 20년, 30년 뒤를 생각하면서 나나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나라에 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와서 보고 아, 이 사람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룹 사진 찍어라 뭐 오세요 그러면 빨리 오셔야 돼요 왜? 2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보고서 아 우리 엄마 아빠 저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사진들 가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카메라 담당하시는 분들은 많이 찍어 놓으셔야 돼요 이 기록 문화에 강한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자, 네 번째의 그 누가의 특성이요. 이 사람은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균형 있는 객관적, 거시적, 초문화적 시각자였어요. 균형 있는 객관적, 거시적, 초문화적 시각을 가진 자였어요. 이 누가가요. 이 누가가 책을 쓰기 전에 딴 분들의 글들을 보면요. 그 글들은 이런 누가처럼이요. 균형 있고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초문화적 시각을 어떤 분들은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대개가 보면 유대적인 시각으로서 글을 많이 썼어요. 자기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이방인들이 크리스천이 되면서 그 이방인들의 시각을 참조를 못한 거예요. 예.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 누가는요, 성령님이 다 이렇게 이분에게 조명한 거예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두 지도자, 베드로와 바울, 요 두 사람을 특별히 조명을 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은 처음에 12장까지는 누구 이야기냐면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의 이야기. 이분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베드로를 분석하고 이 바울과 이 비교를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첫째 이제 처음 12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조명을 하는데요. 성령님이 이분에게 이제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문화 갈등을 조명을 했어요.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들 안에 있던 갈등들을 보게끔 하고 그것을 묘사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였거든요. 교인이 꽤 많았어요. 뭐 한 2만 명이 넘었다니까요. 그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직시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그 대형교회는 언젠가는 흐트러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또 뭘 가르쳐주냐면 진정한 교회 성장은 이 수평 성장이지 수직 성장, 숫자가 한 곳에 많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 우리나라와 딴 나라와 이 체계로 퍼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 성장이라는 것을 누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의 편지 속에서. 그리고 이분이요. 처음 12장에서요. 막간을 딱 이용해가지고 뭘 이야기하시냐면 자기 선생, 바울. 자기 선생 바울이 과거에는 어떤 나쁜 사람이었는데 자기 선생을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선생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쭉 설명해 준 거예요. 자기 선생은 옛날에 종교의 외식주의자였고 종교적인 교만도 있었고 배타적인 사람이었고 예?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선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변화를 가졌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쫙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처음 12장에서는요. 자기 선생도 아닌 베드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라는 분은 자기 선생을 상당히 견제했던 사람이거든요. 견제했던 사람이니까 제자인 누가도 베드로에 대한 인상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또 열두 제자들하고도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그쪽 동네하고는 다른 동네에서 주님을 섬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줄기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성령님께서는 누가를 통해가지고 베드로의 그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을 잘 균형 있게 설명하게끔 하셨어요. 이 거시전 시각을 보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누가는요. 열두 제자들 하나하나 한 분의 그분들의 행적을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분, 베드로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이야기하고요. 요한 이야기를 잠깐 다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이야기를 잠깐 다루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야고보하고 순교당한 이야기도 잠깐 다뤘지만요. 주로 다룬 것이 누구냐? 베드로 이야기. 그리고는 베드로를 가끔 가다가 한마디씩 해서 깠어요. 가끔이요. 왜냐? 베드로 이 양반은 이런 사람이지만 선교 마인드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만 좋아하고 차민족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도자긴 지도자지만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였다고 이분의 그 열두 장의 내용을 우리 자세히 나중에 보겠지만요. 다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이제 볼 거예요. 하나하나. 재밌겠죠? 네. 다섯 번째로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당시 이 두 지도자, 베드로와 바울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분의 그 편지 속에서. 왜냐하면 이분이 쓴 누가복음과 특히 이분이 쓴 사도행전은요, 써놓고는 전 기독교계에 이제 배포되거든요. 배포되기 때문에 이 베드로, 그 당시에 베드로도 살아있었고, 언제 썼어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 63년이니까 베드로가 몇 년에 순교당했어요? 65년에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교의 아주 마지막 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베드로도 엄청난 갈등 속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 네로 왕이 엄청난 그 핍박을 가해왔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분도요. 이런 때에 누가가 베드로 선생님을 올리는 그를 사도행전의 12장을 할애해가지고 써서 전 중동지방과 유럽지방에 뿌렸으니까 베드로가 힘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제 우리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과 베드로가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관계가 서먹서먹했어요. 영적인 거장들인데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두 분의 그 관계를 잘 화평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 예를 몇 가지 띄워드릴게요.
이 우선 베드로와요 바울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쓰세요. 첫째, 문화적인 배경이 달랐어요. 이 차이점이 베드로는 본토 유대인이고 바울은 디아스포라 이민자 유대인이에요. 문화적인 배경이 달랐고 두 번째는 교육적 배경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이 바울은 소위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지파가 달랐어요. 열두 지파 있잖아요. 지파가 달랐어요. 베드로는 어느 지파 출신인지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어요. 하층 계급인 모양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어느 지파라고 폼을 쟀어요? 베냐민 지파라고요. 아주 어깨에다 힘을 줬었어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적인 배경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소외된 지방인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소외계층의 사람인데 바울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고 그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 제자고 완전히 배경이 사회적 배경이 달라요. 그 다음에 종교적 배경도요. 베드로는 뭐 이 율법 학자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였어요. 그저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를 그냥 믿는 어부예요.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도 없고요. 근데 이 바울은 율법 학자였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종교적으로도요. 여섯 번째로는 교회 정치적 배경이 달랐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베드로는 그 대신에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오리지널 예수님의 제자고 아주 주류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기독교 안에서는 베드로가. 그런데 바울은 그 반대로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비제자였고 그분은 바깥으로 도는 비주류였고 또는 후속 그룹이었고 소위 비기득권 세력이었어요. 바울은. 또 일곱 번째로요. 사역의 목적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유대인 전도사로서 불렀고 바울은 이방인 전도사로서 부른 거예요. 자, 이런 네 가지의 다른 점이에요. 일곱 가지의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 두 분을요, 예수님 안에서 화평케 하는 일을 누가가 시도한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이죠. 예, 이 화평케 하는 일을 어떻게 하셨냐? 거기다 적으세요. 화평케 하신 시도, 그 노력을 제가 쭉 좀 설명해 줄게요. 이 두 분은 누가는 항상 그래. 이 두 분은 우열이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나요. 이거 이 위의 일곱 가지의 다른 점이 있지만 주님은 그 다른 것을 사용하신다. 은사가 다를 뿐이다. 이것을 이제 주 안목으로 두고요. 다음에 열두 가지 꽤 많아요. 열두 가지 분야에서 이 두 분이 같다. 영적으로. 라는 것을 제시를 해줘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을 쫙 읽다 보면요. 최소한 이 두 리더가요. 다르지만 같다. 주원님 안에서.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제가 그거 쭉 이제 사도행전 읽다 보면 이제 주님이 저에게 이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두 가지를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첫째, 이 두 분 다가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누가가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은 사도행전, 다 사도행전이 4장 8절에서. 그 다음에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는 9장 17절과 13장 9절에서. 두 번째는요. 이 두 분 다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했다. 그랬어요. 담대히. 이 두 분 다가. 4장 13절, 31절은 베드로가.
9장 27절 29절에는 바울이, 세 번째로는 이 두 분 다가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2장 22절에서부터 쭉 하반절에, 13장 16절에서부터 쭉 하반절에, 한 분은 베드로, 한 분은 바울이에요. 네 번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두 분은 복음 증거를 했다. 이제 전도했다는 거예요. 10장 34절에서 쭉 계속해서 하반절에, 13장 46절에서 쭉 하반절에 그래요. 다섯 번째로는 이 두 분이다가 복음 때문에 투옥됐고,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추록까지 했다. 복음 때문에 투옥되었고 기적적으로 추록까지 했다. 베드로는 12장 7절부터, 바울은 16장 25절부터. 여섯 번째는요, 이 두 분이 다가 절름발이를 치료했다 그래요. 절름발이가 다 나았다는 거, 이 두 분을 통해서. 3장 2절부터, 또는 바울은 14장 8절부터 그래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각종 병자들을 다 치료했다 그랬어요. 이 두 분 다가 9장 41절 28장 8절부터요. 여덟 번째로 이 두 분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5장 16절 16장 18절 아홉 번째로는 이 두 분 다가 비상한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5장 15절에는 뭐냐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다 병났는, 19장 12절에서는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이렇게 두 분을 비교하면서 두 분 탈을 균형 있게 다뤘어요. 열 번째는 이 두 분 다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9장 36절에서부터 욕바에 있는 다비다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이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는 또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20장 7절에 드로아에 있는 유두고를 살렸다는 거예요. 열한 번째로 마술사나 거짓 선생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는 거예요. 두 분 다가 마술사나 거짓 선생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8장 20절에서부터 그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 마술사였거든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13장 6절에서 바보라는 그 도시 있거든요. 그 사이프러스에, 거기에서 엘루마에게, 엘루마도 마술사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이 두 분 다가 어떤 말씀하셨냐면 사람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두 분 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분들에게 와서 경배하려니까요. 10장 25절에서 26절 고넬료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도 14장 8절에서 15절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이제 고침받으니까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누가의 특색의 이제 여섯 번째는요, 그는 타민족 사랑했던 자였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신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타민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은 그분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타민족을 사랑했던 이야기가요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와요. 이분이 그 예를 한두 가지 들면요, 편지를 쓸 때도 이방인에게 수신자로 해서 썼어요. 데어빌로 가카요,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인이 수신하도록, 그 이방인을 선호하는 이야기들이 한 여섯 가지 나오는데요. 이분의 그 글 속에 첫째가 뭐냐, 수신자가 데오빌로 이방인이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7장 1절에 10절에 보면 이방인은 백부장이 병고침을 당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병 낫는 이야기를 썼어요, 누가복음에.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해요. 다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병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10명이 병고치고 나중에 예수님한테 와서 고맙다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이방인에 대한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섯 번째로 누가는요 23장 4절에 또 14절에 또 22절에 세 번씩이나 뭐라 말했냐면요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 그렇지만 실은 그건 조금 좀 다른 이야기 같아요. 빌라도 그러니까 빌라도 외국 사람이 이방인이 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잡으려고 그랬지 이방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세 번씩이나 누가는 강조를 했어요. 여섯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요.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로마 군인 백부장이 고백하는 장면을 누가가 23장 47절에 달았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정령 의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다. 그랬어요. 이 백부장이. 예. 이렇게 이제 소위 이 누가는 이방인을 선호하며 이방인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방인 선호사상 이게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잠깐 좀 봐요. 사도행전에서도 이방인을 선호하는 장면들을 제가 좀 드릴게요. 첫째, 사도행전도요 수신자가 데오빌로 이방인이에요. 두 번째는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전도했는데 이방인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기쁨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세 번째로는 이탈리아 사람 백부장 고넬료가 또 그 가족이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 받았다는 사도행전 10장 전체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구브로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다 이방인이죠. 복음화가 됐다는 이야기. 13장 7절. 서기오 바울이. 또 다섯 번째는요. 빌립보에서 간수와 그 가족이 복음화가 됐던 16장 34절. 그러니까 이방인을 강조를 많이 해요. 여섯 번째는 고린도의 그 고린도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이 사람이 바울을 도와줬다. 18장 12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제 바울이 3세년 끝나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신문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문 받을 때 첫째 총독 누구에게 신문 받았냐면 벨릭스라는 총독이에요. 벨릭스. 이다 이제 이방인이죠. 벨릭스 총독이나 또 그 밑에 일하는 천부장이나 백부장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24장 22절에서 24절. 그 다음에 벨릭스의 여덟 번째, 벨릭스의 후계자, 베스도 총독이에요. 베스도. 이 사람도 벨릭스와 똑같은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또 이제 아홉 번째로요. 아그리빠 왕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 북쪽 지방에, 갈릴리 북쪽 지방의 왕이었어요. 아그리빠 왕이 마침 그 가이사에 왔다가 이제 그 왕도 같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어요. 베스도는 25장 25절이고 아그리빠는 26장 30절에서 32절이에요. 아그리빠는 열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이분이 이제 로마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탔거든요. 바울이 배를 탔는데 배 안에 있는 이태리아 군인 백부장도 그분 이름이 율리오라고 그러는데요. 백부장도 바울의 말에 순종을 하면서 나중에 복음을 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27장 11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 누가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타민족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 누가를 보면요. 그래서 이걸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읽을 거 아니에요. 이 책을요. 읽으면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쁘게 해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타민족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사명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타민족에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볼 때, 아하,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유명 인사들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누가 복음 또 사도행전의 목적입니다. 자,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이 누가는 격려자였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를 격려했냐면요. 베드로를 격려했고, 바울을 격려해 줬어요. 이분이.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누가복음을 쓰는 당시에 베드로는 많은 핍박 속에 있었어요. 핍박 속에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요.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쓴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 자기의 이거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 주고는 자기의 사역한 것을 쫙 기록으로 써주고 그 기록이 전 기독교 공동체에 퍼지니까 베드로가 신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베드로가 힘이 난 거예요. 그 힘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해 64년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쓰셨어요. 그 힘을 받고 처음으로 그분이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썼냐? 자기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갑바도기아, 아시아, 갈라디아, 이 북쪽에 지금 터키 지방에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나 힘 받았다? 너희들도 이 핍박 중에서 힘을 받아라! 소망을 가지라! 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거장 한 사람에게 힘을 줬더니 이 사람을 통해가지고요, 전 기독교인들이 핍박 속에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베드로가 가장 격려가 필요했을 때거든요. 누가는요, 실은 바울 신학을 받은 바울의 제자거든요. 그런데요, 베드로를 딱 보니까, 누가가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는 투철한 선교 마인드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민족 우월주의자고, 그렇지만 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자기 선생 바울과 동일 선상에 놓군요. 그러니까 아주 공평히 균형 있게 이분을 이렇게 격려해 준 거예요. 성령님께서 누가에게 이런 마음을 준 것은 누가야 너밖에 이 사람을 격려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역사 걸어서 말이죠. 베드로의 이 좋은 부분을, 약한 부분을 잘 밸런스 맞춰가면서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분은요. 누가는 베드로의 약한 부분을 부각시키지를 않았어요. 이분의 누가복음을 봐도요. 베드로의 약한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누가 베드로의 약한 부분을 부각했어요? 지난번 우리 기억나요? 마태죠. 마태복음을 보면 제가 한 열 가지 드렸어요. 이 마태는 베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막 그냥 기록했어요. 누가 제일 베드로의 약한 부분을 명시하는 게 누굽니까? 마가예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약한 부분이 거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냐? 마가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 또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그 관계성을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올릴 때요. 누가복음에 보면 항상 열두 제자 이름을 딱 명시할 때요. 제일 먼저 베드로 이름을 딱 명시해요. 누가도요. 딴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걸 딱 보고는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좋았겠어요? 좋았죠. 그뿐입니까? 사도행전서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3천명이 개종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그 내용을 듣고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네? 이 베드로의 설교가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나오거든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요, 36 빼기 14 하면 몇 절이에요? 22절이죠. 성세에서 한 사람의 설교를 22절을 하려는 것은 거의 없어요. 누가가 그렇게 베드로에게 격려를 주기 위해서 자기 선생 바울이 설교한 내용보다도 더 길게 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핍박 가운데 신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 누가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저 사람 세워라. 베드로의 제자가 세우는 것보다도 자기의 그 갈등적 리더십에 있는 바울의 수제자가 이렇게 올려주니까 그 기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영적인 거장이라도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병 고쳤다. 베드로의 영권을 자꾸 명시했어요. 예? 베드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예? 베드로가 병을 고쳤다.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받았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왔다. 욥바에서 다비다도 막 그냥 죽은 사람 살렸다. 베드로에 대해서 막 올리신 거예요. 이 힘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이분은 순교까지 할 수 있었어요. 65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어요. 똑같이 베드로만 올린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13장부터 쭉 28장까지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딱 보면요. 이분이 바울도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제자가 선생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가 자기 자서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가 자기 선생님의 자서전을 13장부터 시작해서 쫙 써준 거예요.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안 쓴 거예요. 3차까지가 이제 이 사도행전 끝이거든요. 이 3차까지의 모든 사서전을 아주 자세하게 써줬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4차 여행은 바울 스스로가 썼어요. 그분이 디도서와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자기의 4차 여행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피력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3차 여행까지 한 다음에 63년에 누가가 자기의 자서전을 써준 걸 보느니 바울이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에라 모르겠다. 4차 여행 가자. 힘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4차 여행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을 이 누가가 준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누가가 글만 써가지고 난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은 몸으로 뗀 사람이에요. 바울을 말이죠. 18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감기 들면은 주사 놔주고, 그 당시에 주사가 없었겠죠. 예? 어떡하든지 안마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이러면서 바울의 건강을 지켜줬던 사람이에요. 이런 걸 쭉 보면서 영적 거장들도 베드로나 바울 같이요. 누가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누가를 붙여줬던 거예요. 영적 거장이로 해서 홀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도 베드로도 실망할 때도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옆에서 이 어시스턴트들이 잘 세워줬어요. 그분들의 강한 부분도 있었지만 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그걸 받아다가 이 두 분의 관계를 아주 균형 있게 객관적으로 잘 다뤄주시면서 이 두 분과 또 모든 그 관계되는 분들에게 화평케 하는 일이라고 이제 격려의 일을 계속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누가를 한번 조명해 봤어요. 누가를. 그리고 또 오늘은 또 2011년 첫 주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제 금년 1년 동안은 누가를 묵상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누가를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누가처럼 이렇게 일곱 가지의 모습은 다는 아니지만 누가처럼 제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일도 하고 격려해 주는 일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번에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하면서 누가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한 해를 같이 보냈으면 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드로를 부르셨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속성과 배경과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분들 자체, 그 있는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소중했고 그분들을 그렇게 쓰시길 원하셔서 그분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님이 부르신 영적 거장들이지만 이분들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틀에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적인 약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신실한 어시스턴트를 옆에 붙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지도자들의 약한 부분을 보완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도자로서 불리움을 받고 어떤 분들은 어시스턴트로서 불리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시스턴트가 어시스턴트의 일을 잘할 때 지도자들이 힘을 받는 그 차원이 아니고 주님의 큰 그림을 펼쳐나가는 데 엄청난 사역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시스턴트의 일이 한날 그냥 어시스턴트가 아니고 어시스턴트의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이번에 누가의 사건을 조명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다가 지도자는 될 수는 없지만 누가처럼 어시스턴트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